할렐루야. 우리 웃으며 좌우를 보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 2단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단 진짜 조심합시다. 2단 진짜 조심합시다. 네,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곳곳에 풍선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건데요, 무려 1600개나 한국으로 날렸고 그 중에 몇백 개가 전국으로 흩어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처음 볼 때는 우와 예쁜 풍선이다 하고 가까이 갔는데 막상 가보니 하얗고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온갖 오물들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각종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물을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우리한테 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너무 화가 나니까 몇몇 단체들이 도저히 못 참아서 복수의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복수의 풍선을 북한으로 띄웠는데요. 그 안에는 비타민C, 타이레놀, 약간의 식품, 그리고 1달러 지폐, 그리고 임영웅 노래를 USB에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풍선이 저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임영웅 씨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나왔는데 너무 잘해서 잘못하면 큰 은혜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대단하지요. 마음속에 북한을 향한 애정과 극률함이 얼마나 컸으면 오물 풍선을 보냈는데 우리는 돈 풍선, 임영웅 풍선을 보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1961년 8월 13일 동베를린의 군사 세력들은 베를린 장벽을 세워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1989년 11월 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근 30년 동안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 세력이 통치를 했는데요, 지금의 북한과 똑같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독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서독 쪽으로 장벽을 넘겨서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매일매일 치워도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서독 시민들도 동독을 향해서 뭔가를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을 던졌냐면 당시 배고파하던 동독 시민들을 위해 음식과 약품들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말을 적어서 보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물투성이의 풍선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그들 안에 영적 오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건강해지라고 약을 보내고 돈을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영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겉모습을 가졌든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양과 이리의 비유를 통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풍선처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리와 같은 이단들은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노략질하려는 쓰레기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거쳐 제자들에게 믿음의 핵심을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3절 이후로는 이 들었던 산상수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좁은 문인 순수한 복음의 길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보면 15절에는 거짓 선지자, 이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옷을 입은 그 이리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순서대로 이 신천지가 어떤 양의 옷을 입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말씀 중에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가장 신실한 성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노략질하는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우리와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멋진 성도인 척 가장합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새로 교회를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의 차원에서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교주 이만희 씨가 자기의 추종자 수십 명을 데리고 시작한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이들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1984년 3월 14일 이후로 신천지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상교리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생긴 이후로 모든 천하만국이 신천지한테 모여서 통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가 되면 하늘의 순교자의 영들이 이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들과 합쳐져서 신천지 신도들은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 신천지 성도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제발 신천지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가르쳐달라고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만국 통일 됐나요? 영생불사? 하나도 안 이루어. 지금 계속 죽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다 죽고 있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금 93세예요. 92세, 93세예요.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 뻥이 뻥. 뻥도 그냥 뻥이 아니라 요즘 애들 말로 개뻥입니다. 잠깐 들어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고 맞아 들어간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엉터리 교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현재 신천지의 상황에 억지로 끼워서 맞춰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되고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이만희 씨고요. 6장의 일곱나팔도 이만희, 17장의 칠대접도 이만희, 6장의 백마도 이만희입니다. 좋은 건 다 지라고 합니다. 괴상망측한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해마다 신천지는 평화만국회의라는 큰 행사를 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게 하죠. 이들은 이 평화만국회의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신천지로 통합된 것을 기념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됐는데 통합됐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한 번 열리는데 신천지에서는 매해 우깁니다. 매해 열려요. 엄청난 카드 섹션을 준비해서 이만희 씨가 만국을 통일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여담으로 이 사진을 잘 보면 이만희 씨 한쪽 눈이 빨갛고 이마에 큰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카드를 들던 어떤 한 분이 졸다가 다른 카드를 든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들었던 신천지 신도는 그날 초죽음이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도 신천지는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할 만큼 그들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매해 대구에서 10만 명씩 모여서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과천의 한 시의원은 신천지 간부 출신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신천지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복음방과 신천지 성경센터는 오히려 더 크고 확장돼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리도 건재할까요? 바로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의 옷은 일반 성도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인정된 사람인 척
인정된 기관인 척 거짓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략교리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속여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다른 이단들도 벤치마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철저하게 이 모략교리를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선하고 착한 성도인 척 그렇게 교회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러브바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마치 폭탄을 투여하듯이 강렬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애정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잘해주는 거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애정 있고 때로는 육체적인 유혹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양의 옷을 입고 이 러브바밍을 한다는 겁니다. 그 보통 이 러브바밍은 남자들이 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처음에 막 오버해가지고 잘해줄 때 그때 조금 쓰지요. 집에까지 몇 시간이 걸려도 막 걸어서 데려다 줍니다. 오늘은 뭐 먹었어? 잘 잤어? 힘든 건 없었어? 자상하게도 물어봅니다.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여자들은 마치 이 남자가 영원히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라는 착각이 빠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그건 그때뿐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면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최근에 한 인터넷에 아내가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이 남편은 또 뭘 잘못했나?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는 장면을 문앞 CC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오늘도 수고해 파이팅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CCTV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출근을 하는데 문 앞에 아내 택배가 와 있었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폴짝 뛰어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내 물건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집에 들여다 놓으면 될 것을 그것을 폴짝 뛰어넘고 유유히 사라지는 남편을 보며 결혼 전에 그렇게 사랑과 충성을 맹세한 자상했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란했던 러브바밍이 끝난 거지요. 심리학자 라마니 더바술라는 이 러브바밍을 하는 기간이 1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상대방을 향해 강렬한 찬사를 보내고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감탄하고 사랑해주고 감동적인 선물도 주지요. 그러면 이 대상이 된 사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쯤 되면 상대방은 이 특별한 마음을 준 사람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가 양의 옷을 입고 러브바밍하는 복음방의 기간은 대부분 12주 이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센터로 연결시켜요. 인간의 심리적인 약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치밀하고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들의 러브바밍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최대 20명이 협력해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팀을 만들어주고요. 각종 동아리들은 금방 만들어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착한 것들, 재밌는 것들, 선한 것들로 마구마구 포장해서 접근하는 거죠. 학교 선교단체나 기독동아리 혹은 봉사단체를 통해서도 포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당근 마켓을 통한 지역 모임이나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내에서는요, 당근 마켓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에 얼마나 물건을 올렸는지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당근 마켓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내놓고 아기 엄마가 혼자 사러 나오면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 키우기 많이 힘들지요. 저도 그랬어요. 아, 어때요? 제가 뭐 다른 거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팔아놓고는 그것을 힘겹게 들고 가는 여성에게 많이 무거우시지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며 접근하고 그래서 정보를 빼내서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작업들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팀이 배정돼서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은 타지로 일하러 갔는데 타지가 너무 외롭잖아요.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카톡 오픈 채팅방에 타지에서 이곳에 온 사람들 환영해요. 같이 놀아요 라는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톡방이 너무 활발하게 운영되고
사람들이 착해서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자기가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익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거기에 신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신천지의 모략수법은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발전합니다. 요즘 이들이 사용하는 러브밤밍, 이 모략 교리들을 보면요, 너무 놀라서 까딱하면 제가 칭찬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와 이거 대단한데? 라는 그런 탄성이 나올 정도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어떤 한 청년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아주머니가 갑자기 하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뭐 어떡합니까? 이 청년은 아주머니를 급히 돌봐줬고 정신을 차렸던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청년한테 꼭 보답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신천지였습니다. 쓰러진 척 연기한 거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양의 옷을 입은 아주 교활한 일입니다. 또 최근에 진짜 신박한 방법들이 유행을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벤트를 했는데요, 그리운 첫사랑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첫사랑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지에 쓰는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플 회사인데요, 선생님의 첫사랑이 선생님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편지 받으러 오시겠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갈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첫사랑이라는 아련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나한테 편지를 남겼다? 쪽지를 남겼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으러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애매하죠. 아,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했다는데 그게 궁금하니까 그 메시지를 보러 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갑니다. 대부분은 간다고 해요. 그래, 그래서 딱 가면요,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 글씨를 구분을 못해요. 대충 아무 여자가 오빠라고 이렇게 쓰면 다 자기한테 쓴 줄 알죠. 그래서 구구절절 그 편지 보고 감상에 젖어 있을 때 그것을 믿기로 상담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신천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부기지수로 지금 엄청 넘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첫사랑의 기억과 감정을 이용하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략 전도는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꾸준히 이단 설교를 들어오신 분은 좀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신천지는 코로나 이후에 공개 포교로 전환을 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길거리 포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략 교리도 계속 발전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단 전문가 신현욱 목사님은 지금은 오픈 포교에서 다시 모략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다. 일시적인 공개 포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략 포교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나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밝히면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집단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략교리 추수꾼 포교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브밤밍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신천지의 러브밤밍에 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그렇게까지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최근에 신천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한 교회에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다수의 신천지를 발견하고 어렵게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쫓아냈는데 신천지를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남아있었어요. 그 신천지에 러브밤밍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데요.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매달리는 성도들을 설득하느라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그 신천지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줘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신천지의 열매는 거짓과 학대와 노략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착해 보여도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의 행위입니다. 결국 그의 행위의 결과가 그의 됨됨이, 그의 존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리떼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노략질이죠. 그들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노략질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무엇을 노략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천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선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의 그 갈급함, 선한 마음을 빼앗아가버려요. 복음방 이후 센터에서 6개월 정도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모든 성경 해석이 신천지식으로 세뇌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대신에 이만희가 서 있습니다. 이만희가 예수님 대신 이긴 자요, 이만희가 보혜사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영상은 최근에 이만희 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과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찍으며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이만희 씨가 아니라 7분 뒤에 나올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가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이만희 씨는 자기들 기다리는 줄 알고 손을 들어서 화답하다가 엄청 무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각 신문들이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제목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요, 이만희 씨의 정체를 정말 잘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환영을 받을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주인공처럼 행세를 합니다. 자기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노략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두 번째 신천지는 우리의 보편적인 윤리 가치를 노략질합니다. 가족, 사랑, 헌신, 봉사, 윤리적 기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공유하게 한 선한 가치잖아요. 이것을 신천지는 신천지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이들은 악한이라는 걸, 악을 규정할 때 신천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신천지가 없으면, 신천지 밖에 있으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선이라고 가치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부모를 때리고 감금하고 사기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종의 독립투사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부산에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시던 황희정 목사님의 새학장 교회에 불을 질러서 목사님 부부를 살해하려고도 했었고요. 부모가 신천지를 말린다고 부모를 폭행하게 하고 부모를 고소하고 가출하고 저주의 욕설을 하게 하는 것도 다 신천지 나라를 위한 독립행위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가치체계를 바꿔버리고 노략질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는 성도들의 선한 인생 그 자체를 노략질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시간과 진로를 준비할 시간과 그 체력들을 몽땅 뺏어가버려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잠잠했던 신천지 전도 특공대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찬란하죠. 강철 특수 백마부대 120특전대.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특수 독립군이랍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이만희 씨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충성을 서약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교관 지침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지옥이다. 이만희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고귀한 생각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살시키고 그 인생을 노략질해서
오직 이만희 교주를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시간은 오직 이만희 씨를 위해 사용되고 이들의 물질도 이만희 씨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의 말에 따르면 간부급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신천지에 갖다 바치고 빚을 져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하루 종일 어떤 청년은 초코파이 하나로 연명하며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로 신천지에 안 갈 거라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신천지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 주위의 대부분의 신천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있거나 핸드폰 비가 밀려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만 찾아가서 신천지 업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심스레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신천지 사람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시게 될것 같으면 차값은 우리가 냅시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냅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합시다. 밥값 내가 낼 테니까 이제 신천지 그만해라. 힘들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청년들은 얼마나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정신을 노략질 당하고 있는지요.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주 이만희 씨는 어떻습니까? 매해 생일 선물로 전 성도들에게 돈을 모아서 30억 가까운 현금을 받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삽니다. 수억을 들여서 구슬합니다. 한 신천지 지파에는요, 이만희 씨가 강의 온다고 하니까 의전을 준비하는데 자기들이 쓰던 그릇으로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그릇 세트를 사는 데만 8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도대체 800만 원짜리 밥그릇은 어떻게 생겨 먹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와 800원짜리 컵라면을 맛있게 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8,000원짜리 우동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와 먹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까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인간적으로 어느 게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노략질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하르팍스라는 히브리어를, 하르팍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훔치다, 강제로 가져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에 마소라학자들은 이 단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탐식하다, 가져가서 찢어버리다 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 귀한 우리 성도의 인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 믿음, 신앙, 인생을 탐식하고 찢어버리는 것이 하르팍스, 노략질하는 이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신천지의 노략질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요약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신천지의 방지법 읽겠습니다. 신천지를 항상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 첫 번째로 꼭 실현해야 할 것이, 실천해야 할 것이 신천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심히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매사에 주의 집중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운동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먹고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듯이, 또 그래도 안 되면 의도적으로 입원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의심하고 의도적으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말은 나의 각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이단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는 괜찮아요. 무슨 이단 교육이 필요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설마 이단에 빠지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설마 이단에 빠지겠어요?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대하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 한마디, 우리 아들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우리 딸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런 줄은 몰랐어요 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단 세미나를 들었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안 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요. 진짜 복음을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패감별사 이야기입니다. 이 위패감별사는 돈을 만져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조지폐를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라고 묻더니 그분 말이 저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만 연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공부할 게 아니라 진짜 복음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 같죠? 좋은 말이죠. 맞는 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는 100% 맞는 말인 동시에 이단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100% 틀린 말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강사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중직한 분이 저한테 이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위패감별사 이야기 아시죠? 그 복음을 알면은 이런 교육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이단이 판을 치게 된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맞는 이야기이면서도 왜 100% 틀린 이야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진짜 돈을 잘 알면 위조지폐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져보기만 해도 가짜를 아는 위패감별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조금 과장해서 한국에 5천만 명이 매일 지폐를 만지는데 그중에 만져만 봐도 위조지폐인지 아는 사람은 전국에 딱 10명입니다. 직업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위패감별사는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999만 9,990명은 위조지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2단으로 바꿔볼까요? 말 몇 마디 해보고 이단인지 아닌지 알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신천지에 넘어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많은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음만 알아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 실행 첫 번째로 이단을 조심하고 의도적으로 경계하고 노력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이 믿음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연약한 자들, 시험 받은 자들, 세신 자들, 상황이 어려운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노략질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큰데 왜 이단 이슈로부터 안전한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이 귀한 강단을 이단 설교하게끔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 이단 세미나가 필수 과정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계속 보내서 새로운 이단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게 오시고 공부하고 와서 따로 다시 가르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 이슈로부터 안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나눔지로 꼭 복습하시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교육받으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방법입니다. 이건 구체적인데요. 상담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대부분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상담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담을. 제가 최근 신천지 모략교리 모략의 방법들에 대해서 1년 이내의 정보들을 싹 다 모아서 봤거든요.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모략의 종류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작년 부산 동구에서는 신천지 전도전략 지역 보고회를 가졌는데 부산 동구 지역 전도전략 보고서가 무려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 수법과 방식들을 모두 다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치 사례들을 싹 다 찾아본 결과 하나의 도식이 연결됩니다. 최근 신천지는 이것만 중점적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상담 후 성경 공부입니다. 상담 후 성경 공부. 신천지는 동아리, 친구 관계, 당근 마켓, 인터뷰, 첫사랑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결국은 무료 상담을 받게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당신은 뭔가 치유되어야 할 곳이 있다. 인생의 아픈 곳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이 상담 과정을 신천지용어로 환자 만들기라고 합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고 멀쩡히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괜히 환자로 만들어서 너 나쁜 사람이야, 상담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돼, 너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희가 신천지 포교 과정 속에서 이 성경 공부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신천지다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이 좀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성경 공부 단계까지 가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니까 이 환자 만들기라는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신천지가 전문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의 전문성을 구비한 사람들을 대거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 후에 인생에 어려웠던 것들, 상처들, 과거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상담자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도 심리 상담사나 심리학 전공자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와 나 사이에는 굉장한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일종의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인 것을 알면서도 그 상담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리검사, 적성검사 등을 이용해서 나를 상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도형 상담하자고 이런 종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로마 지문 상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힐링 상담 센터, 이렇게 다양한 상담의 과정들을 통해서 환자를 막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처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상담 끝 중에 100%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아 성찰을 위해서 정체성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문학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인문학이었던 논어, 성경, 불경, 코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코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아쉽네요. 코란은 다음 학기 개강이에요. 그럼 저 불경 할게요. 아, 불경 강사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신천지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양한 종류의 비인가 상담은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은 반드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인정된 기관에서 인정된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모르는 사람이 소개해서 무료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절하시고 교회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친절하고 재밌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도록 권면합니다. 심리검사도 하면서요. 그러면 100% 가까운 확률로 신천지입니다. 상담에 응하는 순간 상당히 훈련된 전문가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운동장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담에 응하지 말고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을 통한 매력적인 상담입니다. 재미로라도 상담하지 마시고 특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무료 상담일 경우 무조건 거절하시고 관계를 끊어내므로써 가족과 개인의 신앙을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요 81번 방에 헤르메스 두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79년 이 두상이 갑자기 도난을 당해요. 그리고 뉴욕의 어느 지하철 사물함에 처박혀 있다는 것을 제보를 받고 사람들이 가서 막 찾아냅니다. 아직도 누가 이 물건을 훔쳤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싼 물건을.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추정하기에는 그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그래서 돌아온 두상의 눈 위에 하트 표시가 이렇게 새겨진 것을 보고 야, 이거 아마도 철없는 청년이나 청소년이 사랑 고백에 쓰려고 훔친 게 아닐까라고 추정들 합니다. 1910년에도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집트의 신 네이트를 형상한 아주 값비싼 고미술품이 도난당해요. 도둑은 이 엄청난 미술품의 가치를 모르고 술 한 잔 가격인 50센트에 팔아버립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가졌던 미술품을 어떤 이는 사랑 고백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훔치고 어떤 이는 술 한 잔 하기 위해 훔쳤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어이없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의 고귀한 인생과 믿음과 열정을 신천지가 노략질하는 이유는 교주인 이만희 씨에게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또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성도의 인생을 먹어치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겁니다. 늘 신천지의 모략 교리를 경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담과 성경 공부를 의도적으로 경계해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노략질 당해서는 안 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늘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형 교회에서 바른 신앙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비진리의 유혹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단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진리 가운데 있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진리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진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이단의 모략 교리와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낸 손길들이 더 놀라운 주의 분복을 누리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